나 여기 어디냐면 외부 차량 주차 금지, 10배 빠른 인터넷, 그리고 페인트 공사 중이라 적혀있거든? 여기 어딘지 알아? 여기 어디냐면 홍대랑 상수 사이라고 알고 있거든? 아, 먼저 좀 놀고 있어라. 아 진짜? 이해해줘서 고마워. 나 빨리 갈게. 근데 1시간 30분 걸릴 거야. 어, 나 여기 맞고 그럼 다 오거든? 어, 지금. 아, 집이라고? 아, 화난 거 아니지? 아, 이해해줘서 고마워. 전화를 왜 이렇게 빨리 끊지? 와, 오늘도 길을 찾다 보니 만보 넘게 걸었다. 와, 걷다 보니까 사하라 사막이잖아. 어머, 남극까지 와버렸어. 매일매일이 새로워. 역시 걷다 보면 많은 걸 느낄 수 있어. 도착했어! 홍대 상수! 비록 3시간이 걸렸지만 난 해냈어! 어! 어, 저기요. 홍대 입구역 가려면 어떻게 가야 돼요? 어. 아, 여기가 어딜까요? 어, 처음으로, 어, 저분한테 물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저기, 여기 홍대 입구역으로 가려면 어떻게 가야 돼요? 까르르, 까르르. 빠른만을 강조하는 시대, 가끔은 여유있게 돌아가도 괜찮잖아요? 하하, 누구야? 네, 사장님. 뭐 5시간 지각한 거 가지고 왜 그러세요? 길 좀 모른다니까. 금방 갈게요. 크. A, B, C, D, E, F, G, 아, D. 비타민 D. 광합성을 할 수 있어.